푸얼다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재벌 2세들의 호화 생활을 엿보는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방송됐습니다. 이 돈 넘은 사치행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이유진 기자입니다. 중국 재벌 2세 푸얼다이의 식사 시간. 고급 와인을 주문하더니 Chateau Latour, the Pomerol 1995. 95? Perfect, good choice. Okay. 빨대로 마십니다. 你知道我为什么用吸管吗? 밴쿠버 고급 식당에선 일본 고베산 최고급 쇠고기가 없다며 쓰레기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리무진을 타고 카지노에 도착하면 캐나다인 매니저가 중국어로 게임을 설명합니다. 환영님은 라이 리버락. 我要问你，你玩过百家了吗？ 캐나다의 한 방송국이 선보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북미에서 유학 중인 푸얼다이의 호화 생활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대저택에 살며 슈퍼카를 모는 것은 기본입니다.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나려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옷을 맞추고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는다고도 말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재벌들이 자녀를 유학 보내 수백만 달러의 호화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엔 중국 최고 갑부인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의 외아들 왕스충이 베이징의 한 클럽 파티에서 하룻밤에 4억 5천만 원을 쓴 영수증이 나돌아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